선수가 정말 대박나는 피해망상 들어가면 그거 하나로 끝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먹고선 피해망상 가겠는데요. 자, 일단 다리가 좀 들켰기 때문에 수주 선수가 그쪽으로 향합니다. 그대로 밖에 갔고요. 어, 수주! 아, 역시 이 리테이크 할 때 시선 처리나 진입 타이밍들은 좋기는 해요. 어? 근데 이거 M77이 살아있으면? M77! 이거 지금 각도가 너무 많아서 어려워 보이는데요? 너무 힘들죠? 네, 1대3입니다. 근데 지는 게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팬델과의 어센트 경기에서도 저렇게 리테이크 잘 들어갔는데 적었거든요. 어, 이거 확인이 되면서 M77은 그대로 밀고 들어갔고요. 다시 한 번 안 됐으죠. 아, 아니 이게 잘래요? 결국에는 소바를 바로 못 잡는 바람에 지금 시선 처리가 안 됐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타 디비전의 장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스즈가 끝까지 기다려요. 로미아 올 때까지. 아, 스즈의 3킬 로미아의 굉장히 공격적인 부분을 잘 맡아주고 있기 때문에 오퍼레이터의 자신감, 그리고 혹시나 만약 오퍼레이터를 떨구게 돼도 칼날 폭풍이 있는 영역을 먹는 게 낫지 않나. 맞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ASU는 또 결국에 이것 때문에 숨 막히기 때문에 먹히는 거예요. 저것도 또 찍혀가요, 제로포인트. 아, 꼼꼼하게 플레이 해주네요. 열어줄 생각. 자, 스위치 쪽으로 향합니다. 근데 백업이 빨라서 물론 ASU가 100% 알고 있진 않지만 이거 아이고 아파요. 네, 바로 다 잡아야 돼요. 인원을 잃으면 결국에 손해보는 모습이 됩니다. 백사 쪽에서 로미아가 있는 걸 이제 모르겠죠? 아, 로미아. 오, 로미아. 두 명 거기다가 계속 뭐? 살아 있어요. 근데 일단 섬광 이거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지금 봤어요. 저 로미아. 아니, 로미아 선에서 다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자, 백포트 한 명 더. 뒤에 있는 거 봤습니다. 2대 1입니다. 자, 과연 뒤가 오! 1대 1이에요. 근데 모코가 피해망상까지 있어서 뭐 제로 포인트 걸리더라도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스파이크 소리. 아! 무력화까지 써서 이거 근데 지금 ASEO 자체가 움직임을 보면 겁을 먹었어요. 네. 못 들어와요. 일단 스위 선수가 한 번 더 해줍니다. 근데 지금 오딘은 알지만 몇 명이 더 있는지 몰라서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오딘이라! 아, 줌 풀었어요! 아, 줌 풀었는데! 아니, 그리고 오래 살았어요. 네. 저희가 백업이 벌써 다 도착했거든요. 아, 자, 두 명 남았네요. 이번에도 어려울까요? 하지만 수주 선수가 이제 과감하게 보진 않았습니다. 약간 씩! 오! M77! 아, 근데 모커! 와! 모커! 이럴 때 주목받는 게 숙련도가 높은 척후대인 거, 아, 척후대인 거거든요. 아, 네. 이걸 잡아요? 아, 상대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뭐 상대를 읽고 있는 네.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미니맵 보시면 알람봇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타 디비전은. 와, 안 놓쳐요. 야, 정말 강심장이에요. 피해 망상 올 테면 와봐, 내가 더 빨라. 와, 세 명째. 이번에도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론 QB 선수가 이제 M77의 네, 자, 수준 선수 아직도 믿습니다. 계속해서 혹시나 있을 만한 장소를 좀 지켜보겠는데 있었죠, 제발. 아, 이런 변수 차단. 이게 봉쇄를 쓸 생각이었기 때문에 수준 선수도 그냥 침착하게 기다릴 수 있었는데 ASU가 이거 예상을 못했네요. 자, 자, 들어가요. 왜 들어온 거 몰라요? 네, 다 아, 몰라요. 자, 그리고 뒤쪽에서 포착구 들어오는데요? 아, 수준. 네, 드론에 찍고 오딘으로. 자, 로미아 선수 다시 한번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수치 안 받았고요. 와, 근데 지금 백포트 3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풀 건데요? 제타 디비전이 시간만 끌어도 설치 그렇죠. 못하고 끝날 수 있죠? 네. 지금 둘러싸였거든요, ASU. 밀고 들어가야 돼요. 자, 아쿠 선수의 오딘이 겁나서 못 가요, 겁나서. 와, 연막 통해서 그냥 가야 돼요. 그렇죠. 그냥 아, 옆쪽에서 근데 드디어 방향에 피해망상 쓰고 사이트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소모가 많아요. 아니, 심지어 오딘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더 걸렸고 여기서 무력발 명령하고 사냥꾼의 분노까지도 있어요, 제타는. 네. 자, 성광과 함께 동시에 나갑니다. 오, 고아루! 야, 아니! 야, 한 번에 쓸어버리는 제타입니다. 아, 근데 이거 알람봇 때문에 또 한 번 시간 끌고 다섯 명 모여서 가자. 왜냐면 어차피 A를 흔들어놨으니까 수적으로 앞선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킬조이 나노수업 충격 화살로 깨놓고선 들어가요. 야, 걸렸죠, QBB 선수. 하지만 샷으로 마무리. 아, 수주! 와, 수주! 그렇죠, 뭐라도 던져봐야 되는 뭐 피스톨이기도 하고 정 수차도 갔는데! 아, 이제 마오 여기 피해보자. 네. 급해요, 급해요. 네. 지금 서로 다 급해요. 와, 더블 피킹. 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제탄 이렇게 꼼꼼하게 한다고요? 와, 아니, 안 나가요? 네.
자, 아, 피해 망상? 네, 이런 피해 망상 타이밍에 좀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ASU가 겁이 아직도 많습니다. 네, 오, 플래시까지 한 번 더 시간 끌어줬고요. 자, 뭐, 오, 네, QBB. 아, 이러면 수초가 없으니까 달려야 돼요. 달려서 들어가야 돼요. 시간이 그렇죠. 없어요. ASU는 전원 폭사시켰습니다. 우와! 자, 일단 아쿠가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아우 수주 선수. 아우 진짜 제타 디비전의 색깔을 색깔이 잘 나오게끔 ASU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볼 것만 보죠. 그렇죠. 예, 네, 봐야 될 것만 보고. 근데 이거 지나간 거 모르거든요, 서로. 어, 네, 아쿠. 아, 제발. One enemy remaining. 옆쪽으로 아쿠 남았습니다. 자, 또 해체. 자, 잡았어요. 잡았어요. 와, 하필이면 가지고 있는 시간이 지금. 없죠. 그대로 아쿠가 마무리 지으면서 첫 번째 맵 어센트 제타가 너무나 큰 격차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Ah,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스톨 라운드가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먼저 공격을 시작한 ASU고요. 수주 선수 자식값! 어, 색깔이 확실해요. 제타 디비전 1라운드는 우리가 A 완전 배제하고 어, 이건 사고죠. 자, 이번에는 루미안 선수가 좀 먼저 끊기면서 근데 이게 지금 제타 디비전이 생각보다 너무 빨라서 ASU가 지금 갈팡질팡해요. 와, 스파이크! 스파이크! 아, 아, 스파이크가 발견이 됐네요.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교전이 이제 핵심이 됐습니다. 이러면 그냥 지금 팀 데스매치거든요, 이거. 자, 어, 지우 선수가 이번에도 어, 그리고 M37 그렇죠, 그렇죠. 일단 네. 교전 들어가면 ASEO도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피했습니다. 그대로 밀고 들어가는 C사이트. 아하, 어디서 좋은데요? 어, 그리고 이곳까지 물론 지금은 성공 타이밍을 안 맞았지만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한 크랜드 모아야 어? 되는 어? 사실 코알은 뭐 쉽지 않은 상황이고 어? 백업 나와요. 어? 백업. 오! 점차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라운드에서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어, 그 빈틈을 파고 들면서 A사이트 그리고 포차코 어? 선수가 발견했습니다. 로미야. 이거 불렀어요. 불렀어요. 자, 그리고 QBB 선수가 설치까지 완료가 됐고요. 네, 물론 여전히 힘든 상황의 제타 디비전이지만 그래도 이런 첫 단추를 잘 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제 뭐 화력 앞에서는 아, 어렵어요. 어우, 눈이 제대로 맞았어요? 네. 다시 한번 이거 같이 밀거나 같이 빠지거나 아, 해야 돼요. 피해 지금 피해망상 제대로 들어왔죠? 자, 거기다 M77 하지만 아코 많이 위험해 보입니다. 네. 자, 하나는 사이트 그러면은 가능성이 생기지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와, QBB 좋은 밴 그러니까 제타 디비전의 손바닥 위에서 놓고 있어요. 네. 아,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오, 일단 설치는 되나요? 아, 네, 여진! 많이 아, 여기까지 갔어요. 설치 안 됐어요. 아, 그대로 잼바만 남았습니다. 마샬. 그리고 매 라운드 이 A 쪽의 궁포인트를 제타 디비전이 정말 세게 가져가려다 보니까 여기 영역 먹고 저 궁포인트 막는 거에만 지금 에이스가 힘을 너무 많이 써요.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힌데요. 벽 하나를 두고 근데 A 사이트에 지금 아, 많이 보세요. 들어와요. 들어오면 찍히는 화살을 들어올 수밖에 없는 타이밍에 던져놔요. 네, 자 그리고 아코 남아 있습니다. 자, 아코 어디? 네, 군대가 못 들어온대요. 어, 아코 너무 바빠요. 어디 짝으로 가다 옆을 네. 못 봐요 지금. 일단 있네. 정보를 얻었으니 뭘 할까? 약간 이런 타이밍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네. 방금도 지금 뭐 코바 선수의 위치가 너무 좋았어서 네. 네, 저 정보 다 흘렀고요. 자, 아, 아주 무력하게 지금 신 선수 기다릴 와. 수밖에 없고. 또 안 나가요. 가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지금 선수가 들어가야지 한 명만 나와줘라. 제발 한 명만 잡고 가고 싶다 이건데 나왔으니까 아, 몇 명은 시에 남아있겠지. 약간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정말 믿음의 도약이 돼요. 그러니까 자, A사이트 어떤 신용이 없는 사이트니까 지진강 다 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맞았거든요. 빠릅니다. 진입이 빨라요. 오히려 빠져. 오! 여젠으로 한 명, 거기다가 아코 선수의 사냥꾼 해본으로 한 명. 어디 갔니 친구들아? 자, 포차코만 남았죠. 그대로 아코 선수의 우딘에 아주 좀 벅차게 설치가 돼요. 스파이크 플랜트. 네, 1초 남기고 설치가 됐고요. 자, 지진강 다 준비하나요? 자, 일단 균열부터. 아, 그리고 아래쪽. 이게 근데 언더에서 두 명 다 지금 피할 수 있게 지금 숨어 있거든요. 네, 옆쪽으로 피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 와, 그래도. 그래도 들어와요. 그래도 갈아요. 오, 다 피했는데? 아니 이게 분명히 수비에서 공격적인 연막이 나왔을 때 뭔가 맞서 싸워야 되는데 일단 영역 다 내주고 다시 먹겠다는 것 자체가 겁을 많이 먹었어요, 예스요. 이러면은 스즈 에임쇼 가능인데요?
스즈 안 맞은 거 몰라요 지금 몰라요? 오, 근데 체이가 일단은 하지만 아쿠아의 오디쇼! 아니, 아 단계가 너무 많았어요. 아쿠모코의 와, 아니 이거 눈 먼 거거든요? 네. 오, 아쿠모코의 A 클리어 쇼였어. 제타 디비전이 스킬이 너무 단계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지금. 네. 아, 스즈의 오퍼까지 등장 정말. 근데 자꾸 애매하게 고민을 하니까 ASU가 안 풀립니다. 수주 선수는 그냥 뭐 가볍게 뭔가 낚아채고 있고요. 이거 M77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아니,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일단 이거 가야 돼요? 아. 더 큰 그림으로서 우리가 더 잘해지는 팀은 뭘까를 추구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 경기부터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 자신 있게 뭐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중국 팀의 이미지는 이걸 들어가요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되게 잘 당하는 팀이 일본 팀이거든요. 이걸 왜 오지? 이런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아, 10 seconds left. 아, 백업 다 도착했어요. 네. 시간 계산 제타 디비전 확실합니다. 아, 아 야무져요. 진짜 야무져요. 그림들을 보면은. 이번에는 아니 이게 길이 안 나와요? 길이 안 나와요? 둘 다 나와, 둘 다 나왔어요. 아, 시안바. 하지만 시안바 지금 괜히 들어왔다 생각 갑자기 드는데요. 나 가면 안 되겠니? 잘 가라. 나 가버렸네요. 근데 이제 동료들도 함께 들어오면서 M77은 밀고 들어가야죠.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거 시선 끌어줘야 돼. M77이 백업이 와야 돼요. 아, 근데 갈리네요. 죽고 싫으면 안 돼요. 죽고 싫으면 안 돼요. 지직 낭타를 들고 있기 때문에. 자, 봉쇄 일단 깼습니다. 이게 망상 들어오면서 와. 오, 그래도 이러면은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2대 3. 네, 시선을 잘 끌어줬었고 지진강타가 있기 때문에 지레이가 시간 끌기. 자, 그래서 지진강타로 정확해요. 계산 정확해요. 네, 둘 다 맞았어요. 오오오. 오오오. 그러면 시간만, 맞았으면 시간만. 그렇죠, 시간만. 근데 자, 다시 한번 성광. 자, 근데 갈고 있는데 자, 지레이 들어가나요? 하고 싶다. 와. 자, M77 A 사이트. 근데 이거 이 타이밍에 제트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힘들어요. 아니 저거에 왜 고개가 돌아가요? 와 이거 정말 제가 뜬 것처럼 가슴이 아파지는 장면. 하지만 제이가 일단 그래서 지앤바와 그냥 밀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킬줄을 싸우고 가야 되는데. 아, 야 이게 다른. 어? 어? 이걸 이겨요? 이걸 이겼네요. 자, 한번 싸웠던 루미아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 명 남았습니다. 하지만 풀 수는 없습니다. 뭐 마지막 피해까지 이제 본인의 키를 먼저. 그러니까 저희가 긴장하면 할수록 깜짝깜짝 잘 놀래잖아요. 맞아요. 그런, 그런 상태인 거죠. 자, 잼바우 선수 이제 마샬 미스샷이 나면서 일단 C사이트 확인 한 명이 됐는데요. 자, 일단 막아놨습니다. 자, 들어오네요. 시원시원해.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연계가 드론까지 확실해. 와. 아, 여진이로 옆쪽으로 먹고 선수 위치 바꿔줬고요. 그리고 바로 와. 오래 살아요? 왜 혼자 시간을 다 벌고 있어요 지금? 에? 그리고 A쪽 연결부의 연막은 아예 깊숙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영역 전개를 확실히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근데 쯔이가 잘했습니다 이건. 네, 섬광이 아주 잘 들어갔죠. 양쪽 링크 먹고 싸먹는 그림에다가 CM바오가 만약에 로미아를 잡아낸다면? 격투기였는데 일단 잡았고! 엠세븐 로미아? 1대2. 와, 포차코가 약간 헐거웠는데 다시 한번 좀 이동을 해주는 근데 포차코. 이거 포차코 혼자 이러다가 이렇게 가면은 포차코 이거 지금 나 그냥 살겠다의 나노소매거든. 이 정도면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아, 못 받았고요. 피해 망상. 자, 그리고 코아로 선수가 석광 그리고 뒤쪽으로 와, 정확하게 제타가 다시 한번 무결점을. 지금도 연막을 차고 쪽에 던졌을 때 나노소음이 나온 걸 알고 있는 제타 디비전이기 때문에 흔들렸다는 정보를 얻고 들어갑니다. 네. 아, 근데 옆쪽에서 어큐베비. 나쿠에게 바로 그리고 로미아가 칼폭을 그대로. 아마 코알은 그냥 여기서 끝낼 생각으로 지진강타 생기면 바로 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옆쪽으로 들어오는 선수를 아코 선수가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았을 때 로미아 선수고요. 아코도 그냥 헤븐에다가 사냥꾼 헤븐도 뽑아도 되죠 이거? 자, ASEO의 마지막 희망은 쯔이 선수입니다만 어렵습니다. 1대3입니다. 그대로 아코! 아니 이걸 사냥꾼 헤븐으로 안 써요? 더 잔인한데요? 내가 찾아가서 그냥 가둬두고 때리겠다. 와. 자, 제타 디비전 일본 팀의 힘을 좀 제대로 보여주면서